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코대전쟁 돌아왔습니다. 일단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니까 간단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냥 게임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초급이겠죠? 전 1스테이지 필요통속력 2. 근데 제 경험치도 가득 차 있고 올해는 제 경험치처럼 가득 차고 풍성한 한해 되기를 기도해 볼게요. 출연한 적은 딸랑 2개. 스코어 보상 2020 왕창 주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자에겐. 이미 나는 가득 찬 완벽한 사람이다. 왜 2일까요? 이거 메탈인데. 저거 메탈 잡아주고 이건 무슨 덱이지? 지혜인가요 올해가? 무슨 덱으로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게 들어가 있네요. 뭐 하여튼 올해에는 이런 애들이 활약을 하는 그런 앤가? 쥐 강아지 귀엽네요. 약간 미키 마우스 띨도 나고. 얘가 메탈이었을 거야 아마. 2020방 때려야 죽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할수 없죠. 친구들 나왔으니까 한 번씩 다 얼굴 비춰볼까? 다 비추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터지겠네. 새해엔 초심과 함께. 그래, 초심만 뽑아보자. 얘네 죽이면 돈좀 벌리나? 돈 많이 벌리. 네, 새해에도 초심은 없다. 세뱃돈 왕창 받고, 이 스쿼드 다 받은 거 같죠? 레어 티켓이 나온 거 보면은? 하나 못 받았어. 자, 그래서 새해에는 패자 부활전에 두 번째 기회를 새해 시작하자마자 실패하고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된다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그 새해에는 저처럼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스피드런 덱으로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준비 다 됐거니 하고 시작하니까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새해엔 이런 일 없기를. 저만 이런 일을 쓰면 되는 거지. 여러분은 한 번에 다 모든 일이 한 번에 만사적 형통하게 풀리시길 바래요. 그래, 뿅 하면 끝나잖아. 9000점. 이것도 위험했네. 특별 의미 없었지만 5기로 한번 받아봤어요. 자,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올해도 냥코가 계속되긴 계속될 건데 일단 냥코는 일단락 정리를 하고 새로운 컨텐츠로 이제 다가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 잘안 나오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